지난주에는 믿음과 뭐 됐어요? 믿음과? 그래, 비전. 사실 그 믿음이 하나님과 만남이고 가장 중요한 믿음에서 진짜 믿음이 있으면 비전이 나오고, 지난주 비전이 됐는데 오늘은 믿음과 능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믿음이 뭔가, 믿음을 한번 정의 봤는데, 믿음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남. 믿음을 통해서 만나요. 영생 있죠? 그래서 만남에서 생긴 생명 떴다. 생명. 믿음은,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영생을 줘. 영생을, 생명을 주는데, 자, 다시 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만나는 장소가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직접 오셔본다면 그 거룩한 빛 가운데서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 말씀을 주셔서, 성경 말씀을. 그래서 구약에 보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요. 또 말씀이 곧 하나님이셔요. 말씀의 육신을 주신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인간이 만나는데 말씀대로 온전히 100% 돼버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우리 인간은 또 육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과 인간의 만나는 중간 지점에서 믿음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만나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 만나주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만나주셔요.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말씀만 읽으셔요. 예,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말씀이, 이게 말씀이 하나님인데,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빛으로 오시면 다 죽으니까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그 말씀을 인간에 만나는 게 믿음을 통해 만나요. 믿음. 믿음. 근데 믿음을 저는 가만히 한번 생각할 때 이게 발전기다. 발전기, 동력. 무엇은 에너지가, 차도 엔진이 움직여서 동력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 발전기 알죠? 시골에 옛날에 방앗간에 발전기가 있어. 발전기 통통통통 막 돌아가면 벨트에 들어가고 전부 방아를 찍고 움직이는데 그 발전기가 수업 되면 다 수업 되는 거야. 기차 같은 화차, 기차 쉽게 말해서 머리, 기차 대가리라고 하면 쉽게 대가리. 앞에 그 대가리가 쭉 그 화차를 칸칸 10개, 20개 끌고 가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신데, 전능하신 그 전능의 능력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사랑이에요. 모든 이 성경은 전부 사랑이고 연애 편, 우리를 향한 연애 편인데 이걸 받아들인 것이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린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그릇이 되고, 비가 내릴 때 항아리에 물이 차듯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씀이 뭘까? 말씀이 생명이고 씨앗으로, 씨앗을 뿌린다. 그 씨앗이 이거 생명이요, 능력이요, 축복이요. 이 말씀이 생명이요, 능력이요, 축복인데 씨앗으로 주어가지고 밭에 씨를 뿌렸을 때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건 불합격인데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자, 여러분 지금 마음밭이 똑같은 말에도 마음이 옥토만 되면 이 씨앗을 저는 지금 심으러 왔거든요. 씨앗을 심을 때 이런 마음을 잘 여시고, 옥토는 습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령의 습기가 있어야지 땅이 물기가 있어야 거름기가 있어야 싹이 나듯이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마음밭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되면 마음은 열리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옥토로 막 갈아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준비된 말씀을 어떻게 해서 이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깨닫기 쉽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지금 마음밭에 씨를 뿌리고 있는데 이 말씀을 씨를 뿌릴 때 이걸 잘 간직하고 소유하고 싹이 나고 자라고 성숙해서 열매 있는 그런 인생 축복해서 한번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과 순종에 한번 생각해봤어요. 구약에서 순종을 강조하고 신약에 믿음이 강조합니다. 구약에 믿음이란 별로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럼 믿음과 순종 관계가 뭡니까? 자, 이 믿음은 영이에요, 영. 근데 순종은 혼을 깨뜨려 육으로 살아야 돼. 움직여야 돼. 몸이 움직여야 돼. 실천해야 돼. 말씀을 믿어가지고 순종은 진짜 믿으면 순종이 따라오겠죠.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축복이 오더라 이 말이. 할렐루야. 예,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하면 좀 정확하게 분석이 딱 논리가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것이 동력의 발전기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능력이 볼트가 그냥 이리 와. 내가 믿음을 그릇대로. 그래서 제가 자주 쓴 표현이 믿음은 마치 이 전선줄 같다. 전선줄의 크기만큼. 전선줄은 말씀이고 그 안에 전류가 흐르는 것이 성령이라고 했어. 성령이 흘러와야 되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어느 게 성령이 오잖아. 왜냐하면 말씀이 거기에 십자가 피가 있고 예수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성령이 오시더란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깨달으면 성령은 부어주고 싶은데 절대 여러분 전류가 이런 막대기는 흐리잖아요. 전선줄만 흐리잖아요. 전선줄이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전기장판인데 전기장판에 코일이 꼬라졌어요. 꼬라지는데 딱 불르면 꼬라진 데만 불이 싹 들어가요. 내가 깨닫는 말씀은 그만큼 내가 말씀을 많이 깨달은 만큼 믿음이 큰 만큼 전류 걸고 불이 오고 능력이 오고 축복이 오고 이런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시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걸 기초로 하고 이제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어요. 프린트물 그대로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여기서 이 말이 얼마나 믿음이 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때를 따라 돕는 그때그때의 때를 따라 돕는 오늘도 오늘 저녁에 오신 분은 오늘 저녁에 은혜 주시고 밥을 매일 먹여야 되듯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지금 여기 똑같은 와서도 오늘 마음에 상한 사람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설교 한 시간 중에서 어떤 사람 거기에 말씀에 딱 보시고 딱 보고 하나님이 딱 그 필요만큼 때를 따라 그 사람의 때를 따라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난 똑같은 말인데 이 전체 이 넉장에서 어느 말씀이 내 것이 될지 사람에 따라 지금 마음밭이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심 알고 있어요. 때를 따라 자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은혜 보좌는 것은 믿음을 얘기하는데 구약에서 은혜 보좌가 없어요. 신약에서 예수 입장상이 다 이뤘다. 성소와 지성소와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져서 새롭게 산 길이 열려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우리는 신분이 구약과 달라요. 지금 구약 율법시대 삶은 백성에 불과하고 왕과 백성의 관계인데 신약에서는 아버지. 여러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빠 어린아이가 아바 아버지 오늘 아빠 그 말 아빠 아버지 그러면 굉장히 그 엄친 하면 무섭잖아요. 유교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아바 아버지 자 하나 서너 살 먹으니까 아빠 아빠 그럼 무릎 이렇게 올라오고 그런 모습 연상하면 아빠 아버지 자 신랑과 신부에게 은혜 보좌 은혜 보좌 앞에 지금도 구약적인 생활하는 사람 율법에 매여서 아이고 벌벌 떨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유로워야 되는데 아이고 그냥 식기도 안 하고 음식 먹고 아이고 아이고 주여 잠했습니다 이런 식이 아니 아니 잊어버리고 나도 먹다가 먹으면서 그냥 기도하면 되지 뭐 아멘 아따 목사님은 그래서 그냥 기도하라고 먹으면서 기도한다 했다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의 자녀와 아버지 관계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지 편한 관계라고 아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이죠 담대히 아 무서워 그게 믿음이요 지금 믿음 오늘 지금 믿음 얘기하면서 은혜 보좌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냥 믿음인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하고 하나님 만나는 믿음을 통해 믿음을 시작하 피 부활 그걸 믿는 것인데 그것 없이는 만나지도 않고 나아가는 자는 나아간 자는 믿음은 나아가는 순종은 소극적이지만 나아가는 적극적으로 나아가요 나아가는 자는 은혜 보좌 담대히 또 나아간다는 것 중에 반드시 그가 계시고 찾는 자들에게 구한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은 응답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야, 이렇게 성경에 좋은 말씀이 있을까 너무너무 좋아 보네 이야 이렇게 귀한 꿀송이 같은 말씀 와 믿음이 그렇게 좋은 것인가 뭘 벌벌 떨어 내 백성의 지식이 없어 망한다 말씀 좀 깨달아라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3장 10절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같은 말이요 믿음으로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뭐 죄가 있는데 죄에 용서해 주고 믿고 담대히 나가야지 내가 뭐 자격이 있어요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러면서 그냥 벌벌 떨고 아니 신부가 신랑과 사랑의 관계고 자녀가 아버지 관계고 그 보혈의 피해의 능력을 그렇게 못 믿냐 나는 용서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사랑의 관계야 나는 사랑해 사랑해 막 여러분 자식이 너무 사랑스러워 막 깨앉고 막. 아빠,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 나 너무 좋아하고 진짜 좋아가지고 그 아버지 사랑을 믿고 온 자식을 어떻게 버리겠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무진한 그 사랑을 감사하시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로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너무 감동하고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 기쁨 그 자체를 좋아하시나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자 살전 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자 오늘 믿음 등기 역사죠 믿음에는 따르는 표 역사가 난다 이 말이에요. 소망이 있네. 그런데 대단한 교회가 굉장히 능력 있는 교회에 이 믿음의 역사,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원인을 보니까 그 동력이 5절에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낸 것이다. 지금 이 교회들이 말만 해요. 말은 좋아.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막 말 능력은 없어 이 교회가 그렇게 능력이 있느니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있었고 거기에 능력이 있었고 확신을 됐기 때문에 처음에 파워 있는 발전기가 강한 발전기가 났기 때문에 막 불이 터졌다 이 말이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에 대해서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 지금 능력을 가로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능력은 뭔가 기도 뭐 기도다 기도 믿음은 말씀이고 기도는 성령이잖아요 기도는 성령이고 믿음은 말씀 말씀과 성령을 역사하잖아요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응?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기도가
능력이 그래 가만히 있어와? 불이 와야 된대. 말씀이 석당이면 여기에 성령이 불이 붙어야 될 건데 불이 언제 와? 기도할 때. 언제 할 때? 기도할 때. 여기.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4절의 내용을 보면 자 이거 다 아는 내용인데 그 이걸 다 읽으면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가? 자, 말 못한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데려왔는데 이? 아버지가 할 수 거절이 없어서 그래. 응? 예수님 제자들 능히 하지 못하다이다. 왜 그때 그러냐 하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고 예수님하고 변화산에 올라가는데 아홉 제자가 산 밑에 있다가 실패했어요. 그때에 19절 시작. 믿음 대답 이르시되 믿음은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 참으려고 내게 데려오라. 뭐라 했어요? 믿음은 세대라. 그러고 나서 이제 귀신 예수를 보고 그 아이를 격리를 키게 앉아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리고 있어요. 아버지께 물으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느냐? 어릴 때부터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구함으로 다 든다이다. 뭐 할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서 고쳤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안 될 수도 있어. 할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이 전능하신데 할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혹시 안 될 수도 있다. 지금도 기도해도 대문 다니고 안 될 수도 있지. 그런 믿음은 안 된다는 거예요. 100% 믿어야지. 주님이 그 역사 안 해버린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는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일단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게 없느니라. 믿으면 100% 다 된다. 여러분 지금 사업이 문제고 자녀가 문제고 무엇이 어쩌고 복잡하고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없어? 근데 중요한 것이 믿느냐고 물어봐요. 자, 내가 능히 할 줄 믿느냐? 믿나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도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할 수 있거든 거쳐주옵소서 이러고 하잖아. 안 되면 내일 돈 끌어 가지. 뭐 그러고 와요. 그러니 언제 죽고 나서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응답 올 때까지 밤새 구름장 보여 주옵소서 그래야 될 건데 할 수 있고 거쳐주옵소서 항상 그렇게 살아. 10년 20년 살아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이 적어서 문제지. 지금 왜 그래요? 벌벌 들고 앉았네. 나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요? 다 된다 이 말이요. 나는 전능하다 이 말이요. 나는 전능하다 이 말이요. 아멘요. 그 아버지가 참 지혜로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 지를 때 내가 믿는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셨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믿음 내면 안 되거든. 믿음이 와야 되거든. 여기 나의 믿음 주시옵소서. 답답.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이제 주님이 이제 알아서 그 믿음 자 부어줘서 이제 그때부터 일하셔야지. 그리고 25절에 더러운 길을 꾸짖었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러니까 귀신이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거지. 벙어리 귀목을 만들었다는 거지. 내가 명하느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나오란 말은 속 안에 있었단 거예요. 붙어있단 거예요. 붙어있으면 뛰어내지. 나와야지 속에 있어. 다시 들어가지 말라. 명령했어요. 귀신 소리 지르며 아이가 심히 경련을 기하고 나가니 죽은 것이더라. 죽었다. 하나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일어서니라. 자, 그 다음에 28절 29절 시작.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리 종에게 여쭤보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들을 만나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에 나갔습니다. 이 말을 아까 갔어 지금. 앞에는 믿음이 없는 폐역한 세대요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래야 어째 나중에는 기도 얘기를 해버리냐고. 믿음과 기도는 분리되지 않아요. 기도하면 믿음이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오늘도 지금 믿음이 많이 자라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씨앗인데 씨앗을
자, 지금 계속 뿌리고 있어. 계속 뿌리고 있어. 어? 금요일 날 오늘 딱 한 번만 나와. 다음에 안 나와. 그러면 씨, 다음 주에 지금 다 줄 수 없죠. 뿌릴 수 있어 없어. 아니, 주일 날 딱 한 번만 나온 사람 한 번밖에 못 뿌리고 저녁에 나오고 수요일밤 나오고 금요일에 나오고 새벽에 나오고 계속 나올 때마다 씨를 많이 뿌리면 마음밭에 씨를 많이 뿌리면 많이 낚아 많이 씨 많이 나오지. 그냥 시간 예배 참석을 해야 돼. 한 번씩만 와야 돼. 알았어요. 복 받으려면. 아멘. 아니 내가 틀린 말해? 나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말하잖아요. 확실하게. 내가 언제 거짓말한 거 봐서? 성경이 있는 그대로만. 그렇구나. 아, 믿음 없는 세대는 나중에 기도 외에는 다른 기도와 금식이나 원어적으로는 있어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 말은 믿음의 차이가 달라. 기도와 금식했을 때 그 강한 믿음, 이런 이유, 귀신도 이건 센 것이다. 간절 귀신이다. 간단한 거 아니다. 능력 대결이다. 안 나가면 네 영이 약하니까 더 기도해야지. 결국 문제는 뭐냐면 능력, 기도만 하면 능력이죠. 한 시간 기도하면 내 영을 살고, 두 시간 기도하면 어째도 이 사람 살리고, 세 시간 기도하면 귀신을 쫓으지. 세 시간도 못 오면서 귀신아 나가라, 나가라. 귀신이 오히려 그냥 응? 눌러버리잖아요. 이렇게 듣고도 목사님이나 세 시간을 다 지어야 나는 먹고 살기 바쁘고 한 시간 먹이도 죽겠어라. 천국만 가면 됐지 뭐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마음 먹게 했어. 하려고 했어봐. 한 시간 하면 두 시간 올리고 또 올리고 기도하는 마가 그 재미를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예수님 품에 안긴 그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하면서도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제일 끝에 8절에 내가 너희 속히 원하여 부르짖으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앞에는 기도이기 나중에 믿음이겠네 또. 그러니까 밤낮 부르짖는 태권 원하여 부르짖는데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 오실 때 제 이름 할 때에 지금 예수님 오신 제 이름 가까울 때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막 믿음이 충만하고 불이 충만하고 막 타오른가요? 식어지고 있는가요? 지금 세상의 징조가 식어져요. 아니 철야? 그전에 4시 반까지 했어요. 당연히 한 줄 알았어. 근데 어떻게 된 거지? 금요 철안 없어요. 금요 기도회로 바꿔야 없어. 그래갖고 11시 거의 가불어. 간부면 11시 반까지 12시 가야 끝나불어. 아이고 나는 꿈이 주님 피곤하고 힘든 게 그러시겠지만 그렇게 나오기만 해도 강조했대. 그런데 밤새 살에 가서 저하루 못삼 8시간 기도한다마 눈비 맞고도 목숨 걸고 한다마 나라 민족을 살린다 목숨 걸겠대. 난 그것 때문에 대단하다고 봐. 이 좋은 환경에서 축가 넣을까 30분 1시간도 못 오고 그냥 발 들고 가려고 그리고 뭘 만나 어떻게 만나. 어떤 사람은 산에 가서 밤새 기도하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너무 답답해. 내가 어떻게 불을 이렇게 볼까 이렇게 볼까. 응? 여러분이 정말로 이건 그냥 듣는 얘기하지 말고 영혼에 불타봅시다. 기도 시간 늘려봅시다. 목사님 어떻게 철야를 해야지 이거 10시에 끝냅니까? 11시에 끝냅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하고 나한테 막 달라 들어가고 와갖고 나를 성가시게 불어. 아멘. 그럼 내가 뭔 얘기했지 해야 되거든요. 내가 하자고 하면 싫어. 이상한 사람이요. 하라고 하면 싫어. 내가 조금 빼야 되겠구나. 막. 좀 빼려 할게. 빼고 있는데 하나 안 알아보네. 그러면 내가 저거 아니야. 아니요. 진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고, 밤새 설교를 하고 기도에도 불이 타게끔 좀 하시오. 설교에 맛이 하나도 없지 않고 그냥 끝내버리고서 그런 할 말이 없어. 끝, 이 정도. 시간 두고 하나님 역사를 좀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마태복음 15장 21절 보니까 내딸 흉악기 귀신 내려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 내리든지 마땅치 않다. 여러분 기도응답 바로 없디까? 아니요. 근데 28절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하시니 그 시로부터 나이다.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응답이 안 와도 하나님이 다 알고 있고 보고 있어요. 알아 몰라? 다 알아 몰라. 응답 안 와도 보고 알기만 하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분이 알아주면? 그분이 보고만 있어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아멘. 자, 그런데 믿음부터 성령이 오시게 되는데 요한복음 7장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기는 것 같이 그 입에서 생수가 흘러나. 믿음을 통해서, 자 믿음이 통해서 있을 때 생수의 강이 성이 오게 되고, 응? 그래서 성령이다 성령. 제가 작년에 기도, 믿음, 성령 이세 단어가 쭉한 주간 부흥이었어요. 한 주간 알아요? 그 맥을 아 그거요. 실제 믿음에 쓰는 게 성령 와야 돼. 성령만 오면 다 돼. 복 성령 오시면 돼요. 지금 믿음의 능력에 성령이 왔냐? 병도 낫고 귀신도 쫓아나고 가난도 다 문제게 되고 복도고 정말 성령의 감동 성령 지금 최후적으로 성령의 임재가 오냐? 이게 최고예요. 성령이 오지 않는 설교는 가짜예요. 근데 언제 오냐? 사파사파 온게 아니고 복음 있는 거대. 예수의 피가 있는 거대. 말씀 있는 거대. 진리가 있는 거대. 주님의 정확한 말씀을 깨달으면 거기에 성령이 오게 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34절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받기도 하고 사실 맡기도 하고 믿음으로 사자입도 봉해불고 모든 게 믿음이다. 사자굴에 들어가고 벌벌 떨면 안 돼. 태어나. 사자야 너고 나고 오늘 저녁에 잠자고 놀자. 사자 목 비고 잠자버려 그냥. 아멘. 사자 푹푹푹 그 물어버려. 잘하셔야 돼. 벌벌 떨어요. 벌벌 떨어. 그래서 문제거든요. 자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주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 인치지 인 도장 내것 이것 받은 사람 휴거됩니다. 잘하셔야 돼요. 내것 도장 찍으면 절대 안 변해요. 도장 아직도 안 받고 성령의 불세례 안 받아갖고 왔다 갔다 종교적으로 믿고 가긴 아니 교회가 좀 시끄럽다만 뭐 귀신 쫓는다네 뭐 어쨌다네 맨날 뭐 꿈만상 얘기한다며 아이고 나는 조용히 믿고 싶어. 아, 현대인들이 뭐 천국 같이 그런 얘기 좀 듣기도 싫어. 요즘 세상에 무슨 그런 소리 하고 있어? 점잖게 지식적으로 고상하게 고상하게 믿어. 오후에 놀러 가고 편안하게. 부담 준게 싫어. 피난민으로 가만히 죽누구지 말고 다녀. 여러분요, 교회가 부담 줍니까? 생명을 주고 피를 주고 사랑을 주고 지옥에서 건져낸 영생을 주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이 부담이요? 그렇게 믿어갖고 왜 좁은 길 걸어 가겠어요? 왜 좁은 길 일하겠냐고 그 핍박 가운데서 여러분 선택을 분명히 해야 돼요. 다 들림받는 거 전부 아니에요. 나팔 불때 이름 불려져야 돼요. 두 사람의 밭에 있음에 데려가고 남고 매를 가고 데려가 남고 마태 24장에 정확히 나왔는데 여기 어떻게 그걸 변명할 거요? 발버둥 치고 후회해봐야 필요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뭘까? 성령이 뭘까고 원리를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따져보고 뭘까고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살전 23장 시작.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매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역사이다.
바울이 얘기한 것은 사람의 말. 이 시간도 목사님이 뭔 욕심이 많아갖고 막 어떻게 저 해보려고 이럴 수네. 그런 눈으로 아이고 나를 사랑한 사람은 짠하게 보이네. 그럴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아니야,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야.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네. 이 말씀으로 받으면, 뭘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리라. 믿음이 있어야 내가 일어나지. 역사는 성령이 일하시다가 믿음이 와야 성령이 일하신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흘러가야죠. 성령이 있을 때 나가죠. 자, 행전 3장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사랑하였나니 예수를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많이 낫겠느니라. 자, 누구를 낳는 거요? 안진뱅이 베드로가 일으켰어요. 근데 여기서 안진뱅이가 믿음이 있어서 베드로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 보시고 예수를 말미암아 믿음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이요 이렇게 낫게 되니라. 믿음이 있는 여기가 믿음이 낫고 믿음이 믿느냐에 따라 펴지고 내려오면 귀신도 지나고 병 고치고. 믿음 예수님은 가 정말 믿음이 있다. 내가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라 믿어지냐고. 믿어지면 나세요. 저는 오래전에 한 남자 사람이 얼굴이 하얗고 막 대굴대고 앞에 굴러. 근데 그 믿음 예수님에 떠나가 통증 떠나가라 놓고 물어서 통증 떠나가죠. 예, 나왔었어요. 그때 그 믿음 하나님 주신 믿음이죠.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성령의 임재가 오는 믿음, 확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난가 보니까, 자, 마태복음 9장 20절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거듭만져서 고맙기도 합니다. 혈루증 연이에요. 시작. 예수께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시 그자 즉시 구원받으니라. 자, 여기서 혈루증 여인이 부끄럽기도 하고 말을 못해. 뭔 병이라 말하기 곤란하니까 살짝 원망하셨어. 네, 예수님이 자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아이고 예수님 옹의 미나이다. 사람들이 막 그걸 부딪혀서 그래요. 아니요. 부딪혀서 그냥 부딪힌 것도 하고 믿음으로 내 몸에 손 댄 여자가 있으니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전능한 그 능력을 믿음의 여인은 그냥 잡아 끌어오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내 믿음이 통로를 통해서 온다니까요. 아무리 발전해서 전류가 많아도 전선줄 아니면 전류가 안 흘려요. 아멘. 아니 믿음이 되는데 말씀도 안 읽고 그냥 성경을 잡아 놓고 읽도 안 해. 살도 안 해. 이 보화를 주었는데도 여기 해다보면 다 있는데 성경을 막 읽게, 성경 읽는 맛에, 아주 하루에 100페이지, 200페이지, 그 읽는 재미를 아십니까? 한번 읽어보시오. 와, 이렇게 맛있구나. 꿀송이, 꿀송이. 아멘. 크, 성경에 있는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기도하는 기쁨.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전도하는 기쁨, 뭐, 섬기는 기쁨, 날마다 붕붕 뜨고 날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자, 자. 마지막 한 절 더 읽어. 시작. 권세 2장 45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 있는 지혜 말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을 씻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라. 자, 여기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자, 이 말만 하고 다 끝내게 잘 보시오. 여기를 봐야 돼. 지금 능력이 나가야 되는데 언제 능력이 나가냐고. 내 몸에서 능력이 나는데 내 안에 성령이 있거든요. 성령이 흘러나와야 돼.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나타남.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성령이 흘러나가야 되거든요. 물론 안수할 때 성이 위에서 내리지만 내 안에 성령이 흘러나가는 그 방해 요소가 누군지 아세요? 어디서 막아본 줄 알아 성령을? 이 성령을 막아본 것이 보니까 누가 막아본가? 내가 막아버려. 그게 뭔 말이 돼요? 내가 막어. 왜 내가 막어요? 성령 여기가 있거든요. 성령의 불이 여기가 있어. 성령의 불이
내 영혼 속에 불이 다 성령이 확 근데 어디서 딴 방가 혼이 지 정 의 지는 머리 내 생각 이게 육 이게 흘러나가 이렇게 흘러나와야 되는데 나와갖고 안 세울 때 기름부어 나가야 될 건데 어디서 막아볼까 내 생각이 내 육신의 죄악이 안 나가버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아 이거 문제네 그것이 이 혼을 깨뜨려야 돼 혼을 깨뜨린다는 것은 뭔가 내 생각을 버리라 내 생각을 버리라 나만이 문득병 걸려갖고 엘리사가 왔어요 아이 그 먼데서 뭐 금 6천 개 막 의복 막 대단하게 하고 의리의리 막 군대 장관으로서 위험을 갖추고 계급장하고 왔는데 엘리사가 코빼기도 안 보이고 나오도 안 해버렸어 종한테 저 여당 가서 일곱 먹이거라는 게 발을 팡 내고 바시 내가 우리나라 강의 없을 거 아니야 가자 막아놨어 막아놨어 응? 여당강에 얘기같이 뭐 먹이고 들어갔다고 다라고 열이 나 열이 났어 열이 나 무슨 여기서 딱 시험해 왜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내 상처에 손을 얹고 안 세울 줄 알았는데 물에 가서 목욕하라고 인간은 화가 나죠 군부대에서 왔는데 세장에 아, 나와보다네요 군대장관인데 대단해 열나버렸죠 그때 종이 이보다 더 큰일 행하라면 못하겠습니까 갑시다 그래서 왜 그것을 시험했을까? 이제 한 번 딱 시험한가? 딱 꽂혀야 돼. 계급장, 견장, 의리, 의련이, 군대장, 이렇게 폼 잡고 오니까. 밖에 버려야 돼. 그거 회개하자. 계급장, 견장 다 띄고, 엎어서! 얘기같이.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 교단강에 들어가서 일곱 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문득 어떻게 돼서? 나도 부르더라.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요단 강물에가 약효가 있어 흐르는 물이 약효가 있어서 일곱 번 하는 말씀에 의지하니까 내 생각을 깨뜨려야 돼 빨려 부숴버려야 돼 아멘 애기같이 그들의 목욕해야 돼 오늘도 순종은 그렇게 순종념을 해도 안 해 복은 죽인다겠다는데 그 순종한 것이 자아가 죽어야 돼 그래서 그거. 이게 혼을 깨자 혼을 깨려면 어쩐다고 해서 혼 좀 나버려야 돼 혼나본 사람들이 깨져갖고 아이고 사업에 부득이요 그냥 사용해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나 좀 살려주세요 완전히 야곱 약복강강에서 죽게 생겼으니까 한복이잖아요 깨뜨려 자아가 야곱이 이스라엘 분열체 깨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옥합을 깨뜨려 뭘 깨 옥합을 깨뜨릴 때 향유가 오는데 향유는 영인데 옥합을 자아를 깨뜨려 자아를 깨뜨리자 부서뜨리자 그 자아를 깨뜨리고 부서뜨리는 건데 야, 성경을 성경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잘 보세요 이 성막문을 보면 이 피의 번제단 번제단 대장에서 태워 죽어버려야 돼 여기서 물두멍 손 씻고 말씀 깨끗해야 돼 일곱 금초 때 성령 충만 자 여기가 열두 떡상이 있네 성소 안에 말씀다 말씀 이걸 많이 먹어야 돼 말씀 많이 먹어야 돼 이게 성령의 불로 보인 말씀 이게 향단 기도 그런데 여러분 옷은 성령 충만하고 말씀 먹고 기도하면 대단하잖아요 근데 성소요 지성소까지 가야 돼 여기 지성소 신앙이 최고 신앙인데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만 들어간 지성소 신앙이 뭐인가 보니까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더라고. 여기가 법궤다, 법궤. 법궤 언약궤 안에가 세 가지 무엇의 시계명 돌판, 성부의 말씀, 만나, 예수님의 생명의 떡, 또 아론 쌍만 지팡이, 성의 하나님 은총, 성부, 성자, 성령 임재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불기둥, 구름기둥이 여기에 매다는 거예요. 어디에 매서?
지성소이가 구름기둥 불기둥 땅에 있어요. 나는 구름기둥 불기둥에 대해 난 내 마음에 너무 뛰어 가슴이 뛰어버려. 진짜요. 어?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분명히 선포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어떤 것이 있어요. 어?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근데 이 구름기둥 불기둥 이면 인데 근데 문제는 자 여기서 차 깨뜨린 얘기를 결론을 잘 들으셔요. 이게 혼이 깨져 흘러나올 건데 어디서가 보니까 이 휘장이더라고. 휘장 휘장이 찢어져야 되거든요. 예수장 상에서 다 이뤘다 했다 휘장이 쫙 찢어졌어. 이게 새로 산 기절인데 여기 이 강대상하고 여기 지금 휘장이 없잖아요. 캐트릭은 지금도 휘장이 가려져 갖고 신부가 그냥 고해성서 하려고 고해성서 신부한테 다 말해. 안 보이는 데서 말하니까 목소리 들으면 누군지 몰라? 다 알아보지? 하고 대신 기도해줘. 아이고 여러분 천주교 가갖고 신부님 내가요 결혼하기 전에 누구 남자가 사귀었는데 그렇게 됐어? 그러니 허겄어? 말도 못하지. 어떻게 해야 돼? 목소리 다 알아본데. 해야 될 거 아니야? 나 그, 내 생각에, 확실히 그런 줄 알지. 뭐, 내 생각에 보니까, 아이고, 왜, 가까울리네. 우리가 직접 휘장이 찢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얼마나 감사해야 돼? 아멘! 휘장이 찢어졌던 것은 뭔가, 오늘, 휘장이 저의 육체라겠어요. 예수님 육체가 깨졌어요. 부서졌어요. 이게 자아가 깨져야 돼. 자아가! 깨진 걸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딱 찢어야 돼. 부서져야 돼. 근데 휘장을 찢는데 언제 찢은가 보니까 고난을 통해 돼요.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엎드려져 깨지고 부서졌을 때에 누가 나를 막 건들고 화나게 만들어. 그때 화가 안 나야 돼. 화를 참는 거 안 나아져야 되는 게 지금. 그럴 수 있지 뭐. 건드려. 그리고 오른밤 때 이밤 때 밀어 그냥 할 수만 있으면 돼. 밀어.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고 어? 내가 잘했어도 미안하다고 좀 하고 무릎 꿇어주고 성겨주고 그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 뭘 보냐면 딱 찌르거든요. 딱 찌를 때 그때 옥합을 깨야 향이 걸려나오는데 옥합을 깨려고 나를 그러나 여러분 향나무는 도끼가 찌그면 찌그 향결이 나가잖아요. 내 자아를 깨뜨리려고 하고 그때 내가 무릎을 끌어주고 다윗이 사울랑 죽이려고 할 때 자기가 완전히 자기 피우고 그냥 축복만 해주잖아요. 죽어지면 자기가 자기 생각 죽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감사합니다. 이것만 이기는데 크리스토스님이 마을이가 전도자가 쫓겨나갖고 그날째 잠을 못 자고 쫓겨나는데 사례가 있는데 그날 저녁에 이 산적들이 마을 완전히 불지르고 다 잡아가고 죽여버려요. 하나님의 선하시도다 그 말이 쫓겨났는데 쫓겨나도 선하시도다 감사하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죽게 생겼어도 여비 주신 자도 요하시오 취하신 여원이 여름에 찬송받으신다고 원망하였더라 다 깨져 죽어버려야 돼 그래서. 여기서 능력이 나가는 건데 사실은 제가 이거 설교를 결정하거든요 근데 순간 탁 찌르면요 그리고 화날 때 있어. 그리고 얼른 무릎 꿇어. 잘못했습니다. 막. 그러려고 그 순간 화냈냐. 아버지 잘못했 또 화냈구만. 하고. 아버지 잘못해서 절대 안 할게요. 안 할게요.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가 수십 번이네요. 저. 진짜요. 내게 복 주려고 그러구나. 하나님이 건드려 본 것을, 찔러 본 것을, 응? 죽은 사람은 딱 찔러도 가만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화가 나지? 안 죽었구만. 왜 죽은 사람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다고 그래? 뭐 아니 죽은 사람이 기분 뭐 기분 있어? 죽은 사람 죽은 거 죽은 사람 기분 있어? 죽은 건 죽은 거지. 자고 죽어야지 그냥 좋은 놈인데 그냥 종인데. 그래서 고난도 주고 깨어주고 부서져 갖고 인다 올려 많이 반절히 고생해서 깨진 사람은 안 고쳐요. 은혜로 삽니다. 나 주님 사랑으로 삽니다. 이 사람이 영의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지성소 신앙이에요. 여러분 여기도 대단한데 여기까지 어떻게 가냐 여기 가야 돼 이게 성 그럼 여기 임재가 와 성에 불이 나가면 나가요 아멘 이게
능력이요. 능력은 여기가 와야 돼.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느라 사망은 내 생명 내 약산이죠. 자, 이 얘기 말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기도원 300봉사가 항아리 횃불감 쥐고 갔어. 100명씩. 근데 13만 5천 적군에서 그 야간 기습자의 항아리를 부서뜨려버려. 기도여에 가랴 하고 항아리 빡 부서뜨린.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이 확 나가니까 자기들끼리 싸움 붙어붙어. 아, 이 항아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이 질그릇 항아리더라고. 이거 부서뜨리면 될 것을 왜 못 부서뜨린 모르겠어. 여기서 막이 이겨볼 수 있는데. 그래서 문제네. 성경에 그 얘기가 그냥 지은 얘기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항아리에다가 횃불 감춰갖고 싸우냐고. 근데 그게 진리란 것을 믿으셔요. 나는 날마다 죽느라 사망은 내 안에 역사되 생명의 역사냐. 그게 이게 말씀을 깨닫는 게 말씀이고 이 말씀에 무릎 꿇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울고 촤악. 원수도 사랑해 부르고 여기에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믿음의 능력은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여러분 마지막 기도 안 하면 나도 말만 잘해 이렇게 내가 하루에 몇 시간 기도 안 하면 절대 능력 안 나가. 기도밖에 없어. 애통하고 통회하고 성령을 기도해서 여러분의 능력 있는 사람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세요.